래퍼 카디비가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Women have to work 10 times harder, perform 10 times better, and still people question us how we got to the top. 이 같은 여성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팝스타 비욘세는 텍사스주 유세장에서 해리스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불렀고요. 할리우드 배우 줄리아 로버츠는 광고를 통해 남편 모르게 해리스에 투표하자고 호소했는데 이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미국 여자 화장실과 미용실 등에 붙이는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낙태권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앞세워 여성 유권자를 공략해왔는데요. 미 대선 전문가들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